이 멧돼지는 이제 제 겁니다. 멧돼지 무리가 여유롭게 먹이를 먹고 있는데요. 그런데 멧돼지들을 일사불란하게 만드는 이것은 바로 멧돼지 트랩입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멧돼지 때문에 여러 농작물이 막심한 피해를 보는 것처럼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약 600만 마리의 야생 돼지가 미국의 최소 35개 주에서 야생으로 돌아다니며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생물 다양성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한 피해가 매년 최소 25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헬기까지 동원해서 멧돼지들을 사냥하기도 하지만 이런 트랩이 간편하다고 하는데요. 먼저 멧돼지들이 좋아하는 사료들을 뿌려놓고 기다린 후에 자기들의 배를 채우느라 정신없는 틈을 탁 이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배 중에 점프력이 좋은 녀석들은 가끔 탈출도 하지만 대부분은 잡히는데요. 이렇게 잡힌 돼지들은 보통 버려지거나 식용으로 쓰인다는데 먹어본 사람들 말로는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난다고 하네요. 맛있어요.